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당질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질 제한 시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일본에서 여행 갈때그 당질 제한하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저당질 식품들이 일본에는 많이 나와 있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종종 사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세트가 되겠습니다. 얘는 파스타 면 같은 경우에는 100g당 당질이 26.7g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미트소스는 이거 한 봉지당 당질이 4.1, 나머지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당질로 안 치고요. 당질 제한 식사에서는요. 요거는 간단하게 뭐 그냥 파우치식이라서 데우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 얘는 그냥 일반 파스타 면하고 똑같아서 끓는 물에 삶아서 10분 정도 삶아가지고 이제 원하는 소스를 부어서 먹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뭐 일본 이온몰에서 샀는데 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리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이 거의 다 익었거든요. 적당한 정도로 아주 잘 삶아졌습니다. 약간 탱글탱글한 맛이에요. 저는 이걸 전에도 먹어봤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물을 빼고서 후라이팬에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볶아서 소스를 더할 예정입니다. 짠, 이게 아까 저당지 소스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스파게티 면에다 부으려고 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팅을 잘 못해서. 여기다가 이제 크림치즈를 하나 더 얹어서 약간 느끼하게 먹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먹음직스럽네요. 아까 제가 이거를 80g만 삶은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100g은 뭐 양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80g 정도가 한 끼에는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소스 양도 딱 그게 한 봉지가 요 80g에 적당한 것 같고 100g이면 조금 모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